조명 같네요, 조명. 할 수 없이 이렇게 돌이 튀어나와서 돌출이 돼가지고요. 아니,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지만 그게 아주 독특한 디자인이 됐네요. 자연스럽게. 네, 맞아요. 디자인이 되어버렸어요. 아이고, 깜짝이야. 아이고, 8살 손자도 인정하는 할머니표 디자인. 자연을 담아낸 풍경이 참 운치 있죠. 그런데 집에 돈을 아끼시는 이유 따로 있답니다. 시골생활은 쓰기 편하면 되고, 그리고 또 너무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거기에 끌려가잖아요. 집이 좋으면 사람이 집의 노예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지 않고 나를 위한 집이야지 집을 위한 내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. 살아가는 이의 철학이 가득한 집. 이 집의 시초는 사실 이 정원이랍니다. 이게 우리 집은 이게 다 정원이에요. 어디부터 어디까지가요? 이 전체가 다예요. 보통 분들은 집을 짓고 이제 정원을 만들거든요. 근데 저는 제가 정원부터 했어요. 왜냐하면 이걸 집을 짓거나 정원을 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니까. 이거 벌개미치라고 하는데 예. 이 개미치도 나물이고 이 뿌리는 자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감기 들었을 때 쓰는 거예요. 목감기에 이 뿌리를. 정원이라기에는 보물에 가까운 이곳. 간에 좋은 돌미나리 그리고 또 익모초부터 왕고들빼기 등 100여 가지의 산약초가 자라고 있는데요. 이 산약초 정원에는 또 사연이 있답니다. 이제 그전에는 애기 아빠도 아팠었고 뭐 종합병원이 있었지. 대사중후군서부터 뭐 없는 게 없었어요. 죽기 직전은 뭐 심장도 안 좋았고 뭐 하여간 병원에서 힘을 달 정도로 안 좋았었어요. 지금은 이게 보시다시피 내 나이에 제일 젊어요. 지금 나이가 이제 70대 가니까. 아, 진짜 젊으시네요. 피부가 윤기가 예. 네. 몸도 좋아요. 보실래요? 아이고 아이고. 훌렁훌렁. 안 벗으셨던 게 이제. 자신감도 최고시네요. 남편의 건강을 되찾아준 생명의 정원. 하지만 이 제주 땅에서 정원을 가꾸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. 하나의 돌이에요 이게. 용암 흐르는 그대로예요. 이게. 이게 그 흔적처럼. 네, 이게 그거예요. 용암. 이 척박한 땅에서 25년을 일고 야생화를 꽃피우고 산약초를 심어 밤낮으로 가꿔온 아내. 그 정성이 하늘에도 닿았겠네요. 우리 와이프 하여튼 열정적이고 전 난 저 집을 못 쩔 줄 알았어요. 돌은 내가 공급해주고 흙 같은 거 저 포크레인이 다 이겨가지고 줘도 못할 줄 알았어요. 저걸 그냥 하더라고. 잠시 후 아내는 또다시 분주한대요. 아니 뭐 하시려고요? 이거 점심 하려고요. 풀 준비하다. 풀 준비하다. 풀 준비하다. 풀이요? 풀 준비하다 점심이요? 예. 아니 아무리 약초라지만 풀로 어떻게 식사를? 예, 이런 건 이제 질경이. 이 질경이가 이 간 쪽을 다스려줘요. 그래서 신장 오줌도 잘 오줌 그런 것도. 잘 못 누는 사람도 그것도 좋고 또 이렇게 이 씨앗은 이게 눈 같은데 많이 영향을 줘갖고 눈도 밝게 해주고. 모르는 사람 눈에는 풀이요. 아내의 최순남 씨 눈에는 이 모든 게 보석 같은 약초가 되는군요. 예, 저희 집은 딴 데서 못 보지만 이게 한 발짝만 집 건물을 빼놓고는 다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보물이에요. 보물산에서 건져온 그야말로 풀이 아내의 손에서 건강식 약초로 거듭나는 순간. 밥 하나에도 꼼꼼히 신경 써 어김없이 약초로 채웠는데요. 자연을 가꾸니 자연이 내어준 밥상. 그 진귀한 선물 덕분에 남편은 도심에서 잃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부부는 이 집안에서 자란 약초로 이웃과도 건강을 나눕니다. 오늘 이 건강 밥상에 앉은 행운의 주인공은 마을 이장님. 이 집에 와야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. 이 밥이 보통 밥이에요. 지금 우리 저 사장님 몸도 건강을 찾게 해준 그런 식단인데 일반 집에서 먹는 밥하고야 같겠습니까? 사모님도 못 따라가신다? 우리 사모님 들으면 안 되는데.
말씀하고 계세요.